수미님이 아이디가 수미네요. 베이퍼 14와 스피드 플로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으신지 궁금하다. 괜찮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. 제가 이런 질문 참 어렵죠. 왜 어떻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왜 그렇게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. 리뷰를 다 해드렸는데 리뷰를 보시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나와 있는데 리뷰를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해요. 물론 이 두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 리뷰를 하진 않았었지만 베이퍼 14는 뭐 FG, AG 다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 스피드 플로우도 리뷰를 뭐 여러 종류로 제품들을 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 더 괜찮냐? 네, 이런 질문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게 스피드 플로우랑 베이퍼 14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냐 하면 베이퍼 14가 아니라 베이퍼 14 엘리트 AG가 마음에 들어요. 개인적으로는. 왜냐면 스피드 플로우 제품 중에는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없어. 스터드 때문에. 그나마 신을 수 있는 AG 스터드를 달고 있는 베이퍼 14가 더 좋기는 한데 물론 베이퍼 14도 완벽하게 편한 제품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서 AG를 사놓고도 안 신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. 그러니까 축구화를 어떤 거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물어보지 마세요. 그 물어본 누군가가 본인의 답을 이게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축구화에서 모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축구화를 잘 아시는 분은 어떤 게 더 좋냐? 이거 뭐 질문의 의도는 그거잖아요. 어떤 게 더 좋다고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 이게 더 좋습니다 얘기하면 아 난 그거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베이퍼 14를 내가 더 좋다고 추천을 했는데 안 맞으면 본인의 발에.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스피드 플로우가 더 잘 맞으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정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. 네. 그게 정답이에요.